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부금을 어떻게 들어야 되지?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방 공개 구입을 합니다. 우후! 정말 미루고 미뤘는데요. 딱히 미룬 이유는 아니다. 미룬 이유는 없어. 미루진 않았고요. 제가 구입을 정말 오랜만에 했어요. 제가 너무 송구스럽게 또 구입을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뭐 보여드릴 그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또 공백기니까 저도 이제 놀 만큼 놀았거든요. 쉴 만큼 쉬어가지고 놀 만큼 놀았다. 약간 이게 조금 뭔가 약간 조금 뭐라 해야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을 수 있는데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놀 만큼 놀았다. 저의 표현은 이제 또 활동이 끝나고 충분한 휴식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안 좋게 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충전도 좀 됐고 이제 뭔가 생각 정리도 많이 혼자 하고 제가 쉬는 시간에 뭐 레슨하면서 레슨도 하고 이제 레슨도 받고 이제 막제 이제 좀 이번 연또 계획 같은 거를 조금 세웠어요.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니까 뭐 하면 살아야 될까? 그냥 직업적인 고민 말고 그냥 좀 장기적인 플랜 막 이런 것도 좀 세워보고 저 딴에 나름 계획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생각할 게 많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막 저도 이제 좀뭐 졸업을 했고 드디어 대학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3년제라는 거 그래서 1년을 더 다닐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대학원을 좀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대학원 절대 안 가려고 했는데 대학원을 좀 가고 싶어가지고 4년제를 일단은 나와야 되는데 뭔가 올해는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면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또 졸업이 또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사이버대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번 1분 뭐지 상반기는 조금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냥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시기를 좀 가지려고 해요. 약간 조금 요 그리고 약간 요즘 제가 이렇게 뭔가 기본적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느껴져가지고 뭐 책도 좀 읽고 공부도 좀 하고 막 그렇게 좀 지내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 진짜 살도 좀 쪄가지고 죄송해요. 살이 쪘어요. 제가 활동이 끝나니까 갑자기 진짜 볼이 확 붙더라고요. 제 몸은 진짜 말랐거든요. 제가 아직 그 인바디를 안 재봤는데 한 번도 태어나서 재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헬스장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인바디를 재본 적이 없는데 제 헬스하는 친구가 저를 보고 이제 이게 저를 봤다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냐면 헬스하는 친구랑 같이 이제 PT샵에 가서 친구가 이제 한번 올래 해가지고 가서 쫄래쫄래 따라가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들은 우통 까고 운동하거든요. 이제 사람들 없을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동하다가 저보고 야, 너는 체지방이 굉장히 적을 것 같다. 해도 한 6, 7%밖에 안될것 같다. 이 정도로 제가 말랐어요, 몸이. 그렇다고 이제 근육이 아예 안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체지방률이 좀 낮을 것 같다. 이래서 저도 인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2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2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살이랑 찌더라고요. 볼에 제 배도 안 나오고 정말 제 군살이 없었거든요. 없어요 아직도 몸에는. 근데 볼에 살이 이제 붙어가지고 저도 살면서 내가 살이 빠졌다 이야기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살이 찐 걸로 스트레스 받는 저도 살면서 처음이어가지고, 일단은 조금 간헐적 단식을 조금 해볼까, 예, 싶어서, 일단은 6시에서 이제 다음날 10시까지, 아침 10시까지 조금 하려고 이제 시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이번 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어요. 아직 1일 차죠. 만으로 1일 차. 예, 그래서 오늘도 한 살짝 오버했어요. 한 6시 10분까지 먹고, 이제, 네, 이제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안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계획을 막 쉬면서 막이 책도 읽고, 막 어떻게 좀 장기 플랜도 조금 세워보고, 연 단위 계획도 좀 세워보고, 좀 장기 플랜도 좀 세워보고, 막 그런 거 하면서 좀 지내고, 뭐 내가 뭔가 요즘 제가 조그만 뭔가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공부를 아예 안 하는 버릇이 드니까 뭔가 그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체득하는 거는 조금 자신이 있는데 뭔가 머리로 습득하는 거는 조금 좀 점점 멀어지지 않나. 왜냐면 학교 다닐 때는 어차피 제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학교 졸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 상반기는 안 다니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스스로 조금 공부를 좀 해볼까 싶어서 이제 그냥 좀 뉴스도 보고 뉴스도 보고 책도 읽고 책 소설 같은 거 말고 소설도 너무 좋지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정보서적 그런 거? 그런 것도 좀 읽으면서 독서는 좀 쓸까 싶어서 그냥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냥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예.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았고요. 예. 그냥 진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하면서 쉬기도 했었고 뭐 친구랑 만나서 커피도 마시기도 했고 막 친구랑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집에서 민수랑 같이 민수 불러가지고 그냥 둘이 이야기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네. 뭔가 제가 20대 저도 이제 27이 후반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이제 다 핑계였어요. 제가 브이앱을 조금 안 했던 그런 핑계를 조금 대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던져놔야 제가 좀 지킬 것 같아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하고 다시 이제 프롬도 써야겠죠? 30일 이번 달 29일까지 있나? 잠깐만 이번 달 29일까지 있나? 28일까지 있네요. 오늘 며칠이죠? 22일. 네, 29일에 그거를 쓰고 프롬도 이제 다시 시작하고 브이앱도 하고 예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습관을 두 가지만 들여보려고요. 너무 많이 하면 또못 세워가지고 못 지키고 그러니까 그냥 간헐적 단식이랑 이제 운동하는 거좀 하고 살라고 합니다. 네, 이상 저의 근황이었고요. 오늘의 이제 주제는 네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브이앱이래요. 그 방공개 브이앱. 네, 방공개 브이앱이고요. 렌즈 안 꼈어요. 제가 렌즈를 안 꼈어요. 여튼 이제 집들이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요즘 친구들은 막 두둥탁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것도 드립이지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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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면 승모근 발달해서 안 좋은데. 방 청소한다고 옷장에 잡동사니 다 넣어주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잠시만요. 이렇게 있어야 저의 일단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잠깐만 얼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이시나요? 일단 여긴 제 방이에요. 아 이렇게 이 둘을 정갈하게 개놓으니까 제가 정갈하게 개놓으니까 되게 컨셉 잡은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목표로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그냥 뭔가 자고 일어나면 이불 딱 개놓기. 뭔가 제가 뭔가 가면 갈수록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로 목표를 하면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요즘은 약간 좀 그런 게안 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청소하는 습관도 많이 들였어요. 그런 거랑 그냥 기본 쪽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집 오면 바로 세수하고 밥 먹으면 바로 설거지하고 막집 오면은 바로 옷 거리에 옷 걸어놓고 막 그런 거이제 막 남들 보면 수저를 되게 없다 할수 있는데 약간 그런 거 사소한 거에서 뭔가 그런 습관이 들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방 소개하고 있었지. 약간 저희 컨셉이 아니고요. 저는 근두달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활동 끝나고 나서 활동 때는 어차피 저 맨날 집에 별로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일단은 안 스케줄에 안 넣고 막 그런 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서 저 일단 여기가 제 방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제 방이고요. 제 침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단상이고요. 네, 이게 스탠드 조명이고요. 이거는 좋아해요. 널 좋아해.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그 뮤지컬 보고 아는 작가 누나가 선물해 주셨어요. 작가님이 선물해 주셨고 이거는 제가 큰맘 먹고 샀어요. 제가 이게 딱 진짜 거의 한 2년, 2년 반, 2년을 거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과연 나한테 필요할까? 근데 이게 뭔가 3개월 지나도 내가 갖고 싶으면 그건 정말 이렇게 고민을 해보자 했는데, 아, 이게 뭔가 그 필요할까 말까 진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1년 반 동안, 2년 동안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샀어요. 큰맘 먹어서 샀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잠시만요. 이상한 게 없어요. 있을 리가 없지. 네, 양말이 왜 여기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신으려고 놔뒀던 양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그 헤드폰, 눈 마사지기, 보조 배터리, 핸드폰, 그리고 이 눈 마사지기 뭐 합친 것 같고. 아 이거는 저의 잠깐만 이거 뭐지? 저의 신체 검사 제 신검 받은 게 나와 있네요. 아이고 세상에. 네. 네. 큰일 날 뻔했네요. 개인정보니까. 예, 보지 말아주시고요. 이거 제가 신으려고 놨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가방 뭐 부속품인 것 같은데 제가. 그리고 에어팟. 그리고 아이패드. 이거는 이것도 브이앱 할때 자주 브금으로 사용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 되게 유용해. 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네, 그냥 보시다시피 네, 제가 뭐 핸드크림, 향수 진짜 잡동사니도 다 있어요.
리베나이 리무버, 뭐 알러지약, 바디로션, 마사지기, 면도기, 알콜 수화, 클렌징 워터, 바디로션, 향수 이런 거 있고요. 그 여긴 책상이에요. 원래 여기에 그 랩탑 있는데 여기서 잘안 써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서 있다 보면은 이렇게 맨날 누워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좋아하고요. 다이슨 샀는데 안 맞아가지고 예전에 제가 버블에 한번 올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제 뭔가 라탄 바구니로 하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 이케아 스탠드죠. 이제 국민 스탠드. 저것도 이케아? 이것도 이케아. 달력이고요. 책상이고요. 이거 페페인데 진짜 많이 자랐죠? 근데 이게 또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우리 페페가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잘 자랐어요. 그쵸, 여러분? 진짜 많이 자랐어요. 네, 그래서 페페가 이게 잎이 중간에 한번 이렇게 들어 누웠어요. 시들어가지고 잎이 한세 개가 조금 이게 뭔가 되게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따 제가 이거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페페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요. 저도 죽일 줄 알았는데 아주 잘 살아있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옷장인데 옷장 여기에 잠시만요. 네, 이 옷장인데 이쪽 그 옷장은 그거예요. 그거 화장대처럼 쓸수 있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안에 정리가 네 꽤나 돼 있군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있는 거예요. 네, 책장으로도 쓰고 뭐옷 이런 걸로도 쓰고 막 역성적 이런 것도 있고. 원래는 여기다가 수건을 되게 다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제가 활동하면서 이제 다 써가지고 빨래통에 수건이 다 있어요. 화장품 같은 거 여기다 두고 이제 거울 보면서 이렇게 찹찹찹찹 바릅니다. 그리고 옷장이에요. 이렇게 저기 위에 패딩이고요. 이거 TOP 패딩인가? 네, TOP 패딩이네요. 세상에. 네. 이런 옷장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옷장이에요. 옷장인데, 네, 이렇게 살아요.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테니 인형이 여기 있네요. 에이, 테니. 네, 그렇습니다. 티오피 패딩이 탐난다고요? 가져가실래요? 저한 번도 안 입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좀, 애들이 이런 거 보고, 막 친구들 이런 거 보고, 진짜 약간, 뭐, 에어비앤비 대여하냐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살짝 삐뚤었네. 그냥, 네. 원래 여기에 그 옷걸이가 있었는데, 뺐어요. 빼고, 그냥,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사실 액자를 산 건데, 다이소에 액자를 사고 사진을 이제 넣으려고 인터넷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뒀어요. 주문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네, 필름 카메라예요. 제가, 사진에 은근 제가 취미가 있어서, 필름 카메라를 사서, 한두번 정도 인화한 것 같아요. 한 번은 망했어요. 찍었는데 제가 뭐, 이게 수동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한번 망해가지고 한번 그랬었는데, 네. 사진의 취미를 좀. 이제 사진을 찍으면은 일단은 찍으려고 밖에 나가게 돼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필름 카메라인데
미러리스 카메라랑 필름 카메라랑 느낌도 똑 다르고 아이폰이랑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름 느낌, 아니, 필름 카메라는 너무 이제 귀찮아요.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 이거는 진짜 그냥 산 지 되게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커피 내릴 때 쓰는 건데 잘 안 써요. 그리고 필름 감성 좋긴 한데 필름 감성 좋으시면 그거 쓰시는 게 좋아요. 후지필름 카메라 되게 필름 감성 나는 카메라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거 괜찮대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게 바디 미스트인데 실제로 이건 잘 안 써요. 이게 보다시피 잘 안 써, 많이 안 썼고 이게 제가 이 향수랑 이 바디 로션이랑 같이 쓰거든요. 근데 향수는 진짜 많이 썼고 바디 로션도 거의 한 지금까지 한 5통, 6통 쓴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추운 계절에 많이 쓰고 이게 습도계, 온도계 네, 적정 습도. 제가 이게 목 때문에 가습기를 들여놓는데 제가 얼마만큼 이제 습도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샀어요. 꼭 필요한 친구입니다. 네, 자, 다이어리고요.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문진인데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예뻐서 그냥 여기다 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울인데 신발장이 신발장입니다. 네. 자, 여기도 신발장이고요. 여기 네 이런 거 있어요. 잡동산 요가 매트 그리고 아 공기 청정기를 아, 꺼놨어요. 잠시 고데기 할 때 자꾸 얘가 돌아가가지고. 있고 TV 있고 여기 안에 그거 있어요. 아 맞다. 나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여긴 VR 콘텐츠용 많고요. 이거 해야 되는데 겨울 다 가기 전에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네. 꼬집하고요. 네, 스낵바예요. 이거 보고도 뭐라고 했어요? 진짜 지독하다고. 컨셉이 너무 지독하다고.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예요. 친구들이 저한테 다 영업당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 지인들이 다 이거 영업당했어요. 그리고 라면. 저 열라면은 사실 번들로 5개 샀는데 너무 매워요. 순두부 라면 해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맵고요. 전 진라면 순한 맛을 좋아합니다. 매운맛도 좋아하는데 순한 맛을 좋아해요. 그리고 까르보불닭 진짜 좋아요. 여기다가 치즈, 모짜렐라 치즈랑 체다 치즈 하나씩 올려 먹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제 다이제트 진짜 좋아해요. 아마 제 볼살의 원인이 아닐까 아마 제 볼살의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옆도 제 볼살의 원인이 아닐까 싶은 그 누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견과류고요. 네, 팔도 비빔면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극이에요. 주방. 근데 보통 여기서 뭐 많이 해요. 이것도 충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책. 편지예요. 허니텐이 준 편지.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읽어요. 제가 바로바로는 못 읽더라도 다 진짜 읽으려고. 죄송해요. 혹시 이름이 보였을라나? 곤란하셨을라나? 네. 이름 안 보이는데. 웬만하면 다 읽으려고 하고. 예. 네. 이거 컨셉 아니고요. 받았어요. 친구가 줬고요. 네, 이거는 제가
실사랑 그거 책 읽을 때 제가 기억을 못해요. 제가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노트를 웬만하면 쓰려고 해요. 근데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진짜 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서. 그리고 가습기 지금 습도가 너무 이제 높아서 그 전에 한 70도였거든요? 70%였거든요? 근데 적정 습도는 저는 한 50에서 60이 좋아서 껐고 밥통이에요. 네, 밥한 지 74시간 지났대요. 네. 이거 아마 미라로 있을 거예요. 그 밥 해놓고 얼려놓고 조금 남은 덩이가 있는데 그게 74시간이나 됐네 벌써. 네, 미안. 네, 냉장고고요. 네, 그냥 아 맞아요. 이 친구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네요. 이 친구는 근데 그 뮤지컬 할 때 이제 선물 받았었고요. 팬분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식물을 주실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덜컥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죽일까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고민이 됐었는데 어쩌겠어요. 받았는데 키워야지. 왜냐면 이게 약간 이게 뭔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동물이랑 식물이랑 조금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한번 그 선인장을 죽이고 나니까 이게 덜컥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페페도 진짜 고민하고 그냥 제가 데려온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저한테 덜컥 와가지고 잘 키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살짝 잎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저께 발견했고요. 상태가 정말 베스트는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예요. 네. 잎도 이제 닦아줘야 되는데 먼지. 그리고 이거 아 예 잠시만요. 잠깐만요. 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이렇게 있었어요. 예. 네. 아 이거는 제 교정기고요. 제 교정기를 이렇게 보여드려 버렸네. 예. 교정기고요. 이렇게 틀니 세정제로 소독하려고 컵에 넣어놨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이거는 제가 데려오긴 한 건데 어떻게 데려온 거냐면 제가 생일 때 생일 카페 돌다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생일 꽃집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오기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한 아이를 좀 데려오자 싶어가지고 데려왔는데 근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대신 그 급수량이 얼마인지만 확인을 하고 기억하고 있고. 네. 근데 얘도 다행히 잘 자라고 있어요. 처음에 되게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잘 자라더라고요. 다행히. 맞아요. 그리고 폐 이파리가 이제 제가 이게 누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거의 꺾이나 싶게 누워가지고 안 되겠다. 얘네는 큰 맘 먹고 가지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지를 쳐서 혹시 모르니까 넣어놨는데 이렇게 뿌리를 내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흙에 좀 심어볼까 해요. 혹시나 싶어서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렇고 이거는 그거예요. 디퓨저고요. 이건 섬유유연제예요. 네. 끝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야죠. 잠깐만요. 들고 갑시다. 이게 부금을 켜야 해서 안 그럼 제가 너무 예 그 하거든요. 안 그럼 제가 너무 뻘쭘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냥 계속 좀 깔끔하게 살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한 달 정도 활동 끝나고는 계속 이렇게 살았어요. 다행히. 예. 좀 정리를 하고 살아야 사람이 뭔가 조금 생산적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오빠 다리끼 다 나왔어요. 네, 저 다리끼 다 나왔어요. 여긴데 보이시나요? 이차 여기 나섰는데 다행히 없어졌어요. 이 그건 것 같아요. 이 사실 꾸민 것도 한 번에 다 꾸민 건 아니고 진짜 깨작깨작 꾸몄거든요. 이렇게 다 지금 얘야 조금 종합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예쁘게 하고 살면 조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조금 깔끔하게 살아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잘. 아, 저 화이트 좋아하니까요? 그건 아닌데 제 집에 옵션으로 있는 게 대부분 다 화이트여가지고 책상도 예전부터 계속 쓰던 거라서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 화이트인 것 같아요. 다른 나와 나 그리고 화이트가 생각보다 관리가 어렵진 않아요. 이게 제가 직접 조명 말고 간접 조명만 쓰거든요. 잘 평소에도 이렇게 조명 다 켜놓으면은 조명이 진짜 분위기가 반이에요. 여러분 인테리어는 조명이 반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노란 조명 전구색으로 다 사시잖아요. 그러면 화이트가 때타도 사실 티가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맞아요. 저 책상 브이로그 찍을 때 조립했던 거예요. 회사로 편지 보내면 받는 건가요? 네, 받습니다. 네, 회사 가서 제가 가져올 때도 있고 매니저님이 가져다 주실 때도 있는데 보통은 제가 회사 가서 많이 받아오는 것 같아요. 이불은 예인이가 올랐어요. 아니 옵션이에요.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베개가 두 개인 것도 여기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두 개 다 베개도 침대도 네, 이제 옵션이고요. 깔려는 제 거예요. 깔려는 제 거고 전기장판이랑 깔려는 제 거예요. 매트리스 컵. Love you. 집에 있는 가구는 대부분 좋아요. 제가 조립한 거예요. 예.
옵션 빼고는 대부분 다 조립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조립하는 게 많진 않아서 그냥 이런 거? 이거 조립하고 이것도 조립하고 어차피 이케아 거는 조립 다 쉬워. 이것도 조립하고 이것도 조립하고 이것도 조립 거의 반 조립이죠? 이것도 조립 이것도 조립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실평수 뭐시라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평수? 잠시만요. 혹시 이렇게 하면은 바뀌나? 아니, 안 바뀌네. 인형 많을 줄 알았는데 인형 저 인형 싫어해요. 저 인형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일단은 인형 세균이 굉장히 많아요. 인형 자주 못 빨잖아요. 인형에 세균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주신 거는 굉장히 소중히 이제 저와 일정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저희 본가로 가서 잘 네.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일단은 제가 비염도 조금 있고 그 콜린성 두드러기도 콜린성 두드러기 있어서 일단은 제가 조금 인형을 진짜 좀 가까이 안 해요. 인부하고 보내는 거냐고요? 인형? 언제 이사 왔어요? 기억 안 나요. 언제 이사 왔는지. 인형 끌어안고 자는 버릇이 있어서 인형 못 끌어. 맞아요. 그 인형이 좀 안정감도 주긴 하죠. 근데 저는 약간 네, 그냥 인형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조금 현실적으로 바뀌더니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아니 내가 누울 자리도 없는데 인형이 많아가지고 내가 누울 자리가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이 어느샌가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형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에? 민수한테 방 어떤지 물어봤는데 안 알려준다고요? 응? 언제 물어봤어요? 손 너무 말랐어요. 손에 살이 찌나요? 손이 마른 게 있나요? 저 죄송한데 아 맞아요. 손에 살이 찌겠죠? 예, 네, 근데 손도 마른 게 있나? 그쵸. 아, 네. 손에도 살 찌겠죠? 근데 아니, 손이 말랐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그래서 살쪘단 말도 싫어하고 말랐단 말도 싫어요. 이게 자꾸 신경 쓰게 돼요. 약간 살쪘다 소리 들으면 내가 살쪘나? 약간 이 생각 들어서 살 빼야지 이러고, 왜 이렇게 말랐어?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이러면은 제가 나 너무 말랐나? 너무 살 빠졌나? 이러면서 나 너무 말라서 꼴보기 싫나? 약간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약간 살에 대한 언급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와, 근데 진짜 제가 볼살이 찌긴 쪘어요. 이게 약간 통통해졌네 진짜. 스트레스 받아. 네, 그러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쪘어요. 다시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도 계속 운동. 아니요. 해야 돼요 이제. 네, 그래서 V 끝나고 제가 버블로 유산소 운동하러 가는 거를 네 인증샷을 찍겠습니다. 저 싱어게인 보냐고요? 저 싱어게인 안 봐요. 저 클립으로 몇 번 본 적 있긴 한데 플레이리스트는 아마 그거일 거예요. 제가 최신 앨범 그냥 한 번씩은 타이틀을 한 번씩 다 들어서 좋은 곡들 남겨놔서 어떻게 그렇게 제 취향인 곡들 좀 남겨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이 한 시간? 지금 45분 정도 했으니까 한 15분만 더 할 생각입니다. 요즘 본 드라마 있는 거, 저 에나 만들기 봤어요. 에나 만들기 보고 지금 우리 학교는 보고 네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
덥게 추운데 운동 갈리고 여러분 날씨 생각하면 제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날씨 생각하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추워서 운동 못 가면 또 못 가고요 더워서요 더우면 못 가고 날씨 좋으면 또 날씨 좋아서 운동을 하러 가진 않을 거야 분명 날씨 좋으니까 이제 막 벚꽃도 보러 가고 이제 바다도 보러 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운동할 시간 없는 거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추울 때는 오히려 좋아요 뭐 지방이 더 잘 타겠지 네? 나는 살 빼야 되니까 제가 여기만 이렇게 쪄요 연습생 때도 한번 그런 연습생 때 한번 여기 볼만 찌고 그리고 제가 일본 가서 블루로드 때였던 것 같아요 블루로드 때 여기 한번 왕창 찐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근데 또 세 번째로 이렇게 좀 뽕뽕 쪄가지고 네 빼야죠 네 날 볼 때 네 기분은 어때? I guess I lost my mind But if I can't don't love 처럼 나 전에 하물기도 전에 집어넣어 So I can love you 이런 애 봐도 비 오는 날이요? 비 오는 날은 이제 회사 가서 운동해야죠 러닝머신 더반짝이는 I want it So I envy 블루로즈 일본 활동 때요 이제 블루로즈 하고 한국 하고 일본 갔을 때 제가 사진을 보면 진짜 볼이 한 바가지예요 진짜 볼살이 한 바가지예요 부서진 마음이 작은 살까 아무도만 멈춰 운동 뭐 해요? 저 근력이랑 유산소 하는데 보통 화목은 유산소하고 월수금은 근력해요 아, 살쪘다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볼이 살쪘다고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살 안 쪘어요 근데 볼이 쪄가지고 제 실제로 보면 별로 그렇게 안 쪘는데 카메라에 항상 부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예 그렇더라고요. 저의 기준은 여러분 그 제 직업 특성상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뭐 특별히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네. 너무 심하게 체중 감량하는 건 네. 뼈에도 안 좋고요 건강에도 안 좋으니 네. 제가 항상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네. 적절히 이제 판단을 잘 하시고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 카메라 이렇게 했어야 되나? 뭔가 밑에서 보는 것 같네. 이렇게 하기엔 너무 늦었어.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요. 사실 체중 감량도 체중 감량인데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텔로미어의 길이를 지켜준대요. 건강에 좋대요 간헐적 단식이 그래서 조금 살짝쿵 이제 발을 담궈 볼까 싶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단일적 단식 저는 이제 2일차인데요. 한다고 하기도 부끄러워. 2일차라서 저는 6시부터 아침 10시까지 합니다. 머리색 계획이요? 네, 저는 당분간은 염색 안 할까 싶어요.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간헐적 단식이 좋았어요. 뭔가 식이 조절한다기보다는 간헐적 단식 일단 그 사이에 뭐든 먹을 수 있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면 허벅지 근육이 많이 생기겠지.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네, 인슐린 조절에 도움을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10시부터 6시까지는 단 거든 뭐든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저는 먹고 싶은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좀 방탕하게 좀 칼로리를 좀 방탕하게 먹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차피 저는 야식은 또 성대 좀 안 좋기 때문에 영유성 식도염 때문에 그래서 아 좀 이제 나도 몸 건강도 지키고 성대 건강도 좀 지키자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좀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거예요. 운동이랑 간헐적 단식을 세 달 동안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말만 이렇게 하고 네 또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실패하면 또 도전하면 되니까. 아니요 그 사이 방탕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간헐적 단식은 일일 일식이 아니라 간헐적 단식이라서 그리고 요즘에는 기름진 거 막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예, 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방탕하게 먹지도 않고 그냥 주로 그냥 좀 속이 편한 음식 좀 찾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막 그냥 진짜 멸치에 콩자반, 밥, 된장국 약간 그 이런 느낌으로다가 나물 이런 느낌으로다가 예. 네. 그렇게 먹고 살아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어제여도 난 괜찮아. 넌 그렇지도 않잖아. 그리워로 온다면서 그치 마라 하지 마라. 요즘은 일이 쌓여서 시간이 좀 필요했어. 그런 거 다 이해했어. 널 잘 아는 나인데 다른 말을 하는 거니 나를 보지도 못하니 내가 그리 나빠서니 날 듣고 싶지 않아. 또 아니 웃어도 슬퍼. 네 옆에 있어도 멀어. 어떻게 해야 너를 잡을 수 있을까. Should I set myself on fire. 우리도 멀어지지 않게 서로 붙잡고 있어야 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안경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못 읽겠어요. 아, 네 안경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안경 쓰면 이렇게 생겼고요. 네. 아 잠깐만요 못 봐주겠는데? 안 되겠다 이거. 안 돼요. 안 됐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안 되겠네. 아유 세상에 깜짝이야.
평소에 집에서 밥 해먹어? 네, 저 평소에 집에서 밥 자주 해먹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오늘 저녁 메뉴 뭐였냐고요? 우리 할매 떡볶이요. 저 거기에 가래떡 떡볶이에 지금 꽂혀가지고 거의 주 2-3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떡볶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래떡 떡볶이에 떡이 아주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늘 몇 시 일어나냐고. 오늘 11시인가 10시인가? 제가 한평생 떡볶이는 밀떡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할매 떡볶이를 먹고 나서 이제 바뀌었어요. 아, 쌀떡도 정말 맛있구나. 이게 딱 이게 통통해가지고 진짜 이게 쫀득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맛있다. 눈이 빨갛다고요? 그 하품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엽떡이요? 저는 엽떡은 친구들이랑 먹을 때 먹고 보통 허니콤보랑 같이 먹는 것 같아요. 엽떡은 저 이제 2분 남았네? 2분 남았네요. 전 이제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2분 뒤에.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1분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이번 주를 시작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브이앱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책 추천이요? 저 주문한 책 있는데 뭐였지? 그 책 제목 뭐였지? 세븐 머시기였는데 잠시만요. 세븐 머시기였는데 무슨 세븐이었나? 세븐테크. 세븐테크 책 저는 보려고 시켰거든요.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조명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간접 조명이 이래서 안 좋아요. 보기 있으면 분위기 있는데 볼 땐 분위기 있거든요. 근데 얼굴 예쁘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한 시간이 되었으니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안녕. 와, 진짜 드디어 방공기 브이앱을 끝냈네요, 정말. 안녕.